아니 이놈의 기집애가 젖은 손으로 뭘 만진 거야? 아니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만졌어. 그냥 강풍으로 들려고 살짝 건드렸는데 갑자기. 글쎄 뭐하러 선풍기를 강풍까지 틀어. 미풍이면 충분하지. 더워 죽겠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 뭘 잘했다고 대들어. 나네들은 더운 날 에어컨 틀어놓고 산단 말이야. 에어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봐라. 어디 땀이 나나. 엄마, 언니 방에서 나랑 숙제하고 있었거든. 이번엔 엄마가 틀렸네요. 솔직히 내 친구들도 집에 에어컨 하나씩은 다 있어. 어디 에어컨뿐인 줄 알아? 친구들 집에 가면 근사한 소파랑 침대랑 얼마나 산뜻한데. 진짜 민준의 집만 해도 거기서 놀다 우리 집에 오면 그지 동굴 같은 느낌이지 뭐. 그지 동굴? 이것들이 멀쩡한 집을 두고 뭐? 그지 동굴? 우리 집은 왜 맨날 가난할까? 창피해. 어릴 땐 안 그러더니 커가면서 자꾸 남의 집이랑 비교를 하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으리으리한 집이 뭐가 필요해? 가족끼리 뜨뜻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응? 이것들은 집에 있으면서 우편물이나 좀 집어다 놓지. 이거 그래, 이거 괜찮네. 우리 집의 진가를 보여주마. 어머, 자두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특종 대박 특종이야! 제자도 내가 집에서 홈스테이를 안 돼!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아 글쎄 시끄러워! 우리 집도 실컷 홈스테이 할 수 있어! 자도 내 집에서 홈스테이라니 말이 되냐고. 난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것뿐. 미국 LA에 사는 교포 이세래. 왔다! 헬로,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저게 사람이냐 만화냐? 저는 앤소니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헬로. 앤소니, 웰컴 투 자두 하우스. 우와, 신기하다. 저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어머나, 얘기를 듣긴 했지만 너 한국말 정말 잘하는구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난 자두라고 해. 앤소니 오빠 안녕. 전 미미라고 해요. 이런 위아래 구별도 없는 여우 같으니. 모두들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집은 어디 있나요? 여기는 창고인가요? 생각보다 참 넓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 집은 처음 와봐서. 이제 보니 집이 매우 아담하고 좋습니다. 아유 괜찮아. 개집이라고 하는 게 어딘데. 아 저기 차두야, 이 집의 가장이 앞에 있는데 개집은 좀. 누룽지 녀석 아무한테나 안기지 않는데 누룽지가 형아가 마음에 드나 봐. 이름이 누룽지야? 반가워. 너 정말 귀엽구나. 정말 예쁜 가족인 것 같아. 자, 맛있는 저녁 식사 대령이요. 소고기? 그래, 손님 온다고 해서 엄마가 큰맘 먹었어. 저기 얘들아, 손님도 있는데 천천히 대화도 해가면서. 그렇네요. 앤서니, 너는 형제자매가 몇 명이나 되니? 나는 동생이. 고기 잔뜩 넣었으니까 많이들 먹어라. 아니 얘들이 오늘따라 왜 이래? 누가 보면 맨날 굶긴 것처럼. 이게 고기 넣은 적 없었잖아요. 안소니, 많이 피곤하지? 어서 들어가 쉬어요. 여기가 제 방 맞아요? 앤서니 어서 와. 여기가 바로 앤서니 자리야.
여기서 다 함께 잠을 자라고요? 아참, 미국서는 애들도 다 자기 방이 있다면서? 아이, 근데 우리 집은 손님 방이 없어서 도리가 없네. 형아, 옆자리 내 자리! 여긴 내 자리! 손철이 안 치우냐? 내가 먼저 찜했다! 이거 왜 이러실까? 내가 먼저 찜했거든? 어, 저기 얘들아, 싸우지 말고 누가 양보 좀 하렴. 언니가 그냥 양보해. 여기 내 자리라고! 오 마이 갓! 둘째라는 죄로 평생 양보만 했지만 이번만큼은 안 돼! 이것들이 정말... 내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디 손님 앞에서 싸움질이야? 어? 애들이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럼 잘 자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 저 소리 말이야. 저거 여기 2층 집에서 나는 소리야. 이 집 2층 없잖아. 어? 천장에 웬 구멍이? 피곤해서 그런가 잘 안 나오네. 아, 시발아, 나도 못해. 나도 한 번 좀 쓰자. 일단 어? 자, 자두. 어머. 며칠만 있으면 돼. 그래, 며칠만 더 버티면. 이제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간단 말인가? 누룽지? 왜? 너무 많이 먹은 날. 뭐야, 잠겨 있을 리가 없는데. 친구 민지라고 해. 깜짝 놀랐겠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낯선 집이어서. 근데 내가 왜 여기? 그게 자두네 식구들이 홈스테이 좀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고예요? 어떻게 된 거죠? 사고도 사고지만 피로 누적에다 그 대변 때문에 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진 겁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못 먹고 못 사고 못 자는 일이 종종 있었나요? 네? 그래서 네가 갈 때까지 편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자두네 식구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옮겨왔어. 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미안. 난 아주 괜찮아. 민지라고 했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 동물병원? 어머나, 누룽지 많이 다친 거야?
누룽지? 민지야, 누구랑 통한 거야? 누룽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자두네 누룽지 말하는 거니? 누룽지가 쥐덫에 걸려서 다리를 많이 다쳤대. 뭐? 쥐덫? 너 온다고 여기저기 쥐덫 놓고 쥐약 뿌리고 아주 난리 쳤거든. 그래! 그 집의 쥐가 정말 굉장하긴 했어. 위생상 잡는 게 맞긴 하지. 저기 앤서니, 솔직히 말해서 자두네 식구는 원래 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 근데 그렇게 난리치는 건 처음 봤는걸? 귀한 손님 오는데 혹시나 잠을 못 자면 어떡하냐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 아, 설마 얘가 쥐약까지 주워먹은 건 아니겠지? 그럼 나 때문에... 누룽지! 누룽지야! 누룽지야! 나야, 나! 어? 앤서니? 어? 아, 안녕하세요! 전 그냥 근처 지나다가 아니, 여기 두고 간 옷이 있어서 잠깐... 아휴, 얼굴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앤서니, 무모하게 홈스테이 신청한 이 옆에 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응가도 못하고 고생이 많았다. 네? 아니에요. 전 그냥... 오빠, 있죠? 오빠 미국 가기 전에 다시 만나게 되면 주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 내가 안 왔으면 어쩌려고. 어? 누룽지야! 누룽지야... 안소니 향아, 괜찮아. 누룽지 아야 하긴 했는데 쥐덫이 다행히 뼈까지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머머, 내 정신 좀 보게 해. 여기 옷가지러 왔다고 했지? 아유, 잘 말랐다. 집에 쇼핑백이 없는데 그냥 들고 가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그래, 먼 길 조심해서 가렴. 형아, 우리 집에서 또 자고 가면 안 돼? 애기야, 형아는 옷 가지러 왔다잖아. 얼른 얼른 가보렴.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민지네 집에 갔으면 좋았을걸. 미안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반가웠어. 앤서니, 괜찮으면 우리 팬팔하지 않을래? 그럼! 꼭 다시 연락하자. 그동안 고마웠어. 저기, 나 잠깐만. 처음부터 민지네 집에 갔으면 좋았을걸. 미안해. 괜찮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정성을 다하는 한국항공입니다. 오늘 LA발 비행편은 갑작스런 항공기 이상으로 결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앤서니, 어디 가? 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저씨, 자두네 집으로 가주세요! 선생님, 저 아침부터 배가 계속 아파요. 응? 어디 보자. 어머나, 자두 체한 것 같은데? 아침에 밥 급하게 먹었니? 가볍게 세 그릇이요. 아침부터 세 그릇이나? 잘 먹는 건 좋은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단다. 네. 선생님이 배 문질러 줄게. 이제 한숨 푹 자렴.
네, 선생님. 아, 내일 또 아프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양호실 너무 좋지 않냐? 푹신한 침대에서 잠자면서 수업도 빼먹고. 자두야. 양호 선생님이 우리 언니였으면 좋겠다. 그럼 아무 때나 가서 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자도 왔구나. 아니, 온 김에 며칠 더 놀다 가려고 그러지. 양말 좀 치워, 냄새나. 한 짝은 여기 있지롱. 이러니까 삼촌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아이, 미안하지만 나 애인 있어요. 나의 사랑은 바로 뮤직. 그렇게 믿고 싶겠지. 나를 뭘로 보고? 삼촌은 여자들이 딱 싫어할 스타일이라니까. 치, 네가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지나가는 언니들 잡고 물어봐라. 음악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휴, 혹시 눈 감고 다니는 언니 있으면 물어볼게. 잠깐. 삼촌, 인기 많은 거 확실해? 당연하지. 한번 빠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남자. 삼촌을 블랙홀에서 건져줄 천사 같은 사람이 있긴 한데. 천사라면 엄청 예쁘겠지? 딱 내 스타일이야. 준비됐어.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삼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뭘. 빨리 마이 엔젤에게 가자. 선생님, 저희 삼촌이 학교 앞에서 그만... 치료해 주실 수 있죠? 실례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어? 만나자고 빨리 말해. 아이,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감사의 뜻으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단한 치료인데요, 뭘. 선생님, 저희 삼촌 성의를 봐서 받아주세요. 정말 괜찮은데. 저희 삼촌이 못생겨서 그러시는 거죠? 어? 그게 아니라... 이거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선생님... 아, 그게 아닌데... 그럼 커피 한 잔만. 이어서 내일의 전국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처럼 구름 한정없이 삼촌! 어? 내일 저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나갈 거 아니지? 아니, 내 멋진 패션을 너 누더기라고 했냐? 저게 무슨 멋진 패션이야? 이거 내일까지 절대 안 마를걸. 야, 나 입을 까라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두, 너 일로 와. 아유, 둘이 웬 난리들이야. 정신없게. 엄마, 삼촌이 내일 소개팅 했는데 글쎄 이 옷을 입고 가려고 하잖아. 뭐? 누나, 저 옷 내일까지 말려줄 수 있지? 안 마르면 나 이거 입고 나가야 한다고. 이거.
이 옷도 그 옷도 절대 안 마를 거다. 좀 더 숙여. 이러다 들키겠다. 니네 삼촌 감시하는데 왜 날 불러? 오늘따라 다들 바쁘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나도 엄청 바쁘거든. 하루 종일 게임하려고 했거든. 쉬, 조용히 해. 제자도 드디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네요. 양호 선생님 아니야? 근데 너 왜 손을 계속 잡고 있냐? 글쎄, 네가 잡았겠지.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와, 뜨거워! 어머,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 얼음 좀 주세요. 니네 삼촌 긴장 많이 하셨나 봐. 언제 데이트를 해봤어야지. 제가 또 신세를 져서 커피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제가 잘 아는 맛집이 있거든요. 꼭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말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요.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참, 저녁엔 영업하시는 거죠? 여보세요? 안 됐지만 니네 삼촌 완전 망했다, 야. 아우, 답답해, 정말. 미리미리 알아봤어야지. 근데 니네 삼촌 잘하는 건 없냐? 야, 우리 삼촌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 저거 기타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어디서 떨어졌지? 아무래도 선생님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운명의 신호 같네요. 네? 저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아, 음악 하시는군요. 러브 미 자꾸만 내 마음은 너를 향해 가는데 너에게 고백하고 싶어 My love. 어떡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 미안해요. 망했다. 넘어져서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한 시간만 누워 있을게요. 최자두, 이 정도로 수업 빼먹는 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변했어. 이게 다 삼촌 때문이야. 자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야,
그냥 배고파서 그래. 삼촌? 삼촌! 왜 그래, 놀라게? 삼촌, 아까 양호 선생님 만나는 거 내가 다 봤어! 봤냐? 그게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거든. 뭐?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는데? 야, 내가 왜 바보냐? 근데 왜 아까 양호실에서 날 쫓아내신 거지? 삼촌하고 잘 되고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너 또 양호실 가서 엄살 부렸냐? 엄살 아니었다고! 무릎이 까졌다고! 제자도 앞으로는 어림없을 줄 알아. 뭐? 어림없다니? 날 봐서라도 앞으로 더 엄격하게 널 지도해주기로 하셨다. 앞으로 수업 빼먹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머리 큰 눈망울로 날 좀 봐줘 제자두. 어? 어? 뭐지? 뭐야? 뭔데 그래? 여기 뭐 먹을 거라도 있는 거야? 어디? 같이 좀 먹자. 뭐라? 와, 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건 뭐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는데? 내가 얘기 안 했었니? 나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육상부, 농구부, 체조부, 수영부 대표 선수였다고. 와, 그랬구나. 역시 언니는 대단해. 네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냐. 어떡하냐, 최자두. 이번 운동회 MVP는 주인이 바뀔 것 같다. 너 그것 때문에 운동회 하잖아. 녀석이. 얘들은 참. 운동회는 그냥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운동으로 풀면서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한 거지. MVP 따위는 의미 없어. 자두야. 아, 그러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냐? 죽기! 힘을 내! 힘을 내란 말이야! 언제? 네 MVP 욕심 때문에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죽으리! 아이고, 기억력도 엄청 좋으시네. 그 좋은 기억력 공부하는데 좀 발휘해보지 그러냐? 가자, 민지야. 저게 진짜... 비켜! 울돌아 괜찮아? 민지야! 자기야, 같이 가! 자두야, 그거 진심이야? 어? 뭐가? 아까 애들한테 한 말. MVP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을 즐기겠다는 거. 그럼. 자두야, 너도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다. 얘도 참. 잘가, 민지야. 내일 보자. 그래, 안녕. 미안하다, 민지야. 이제야 몸이 좀 가볍구만. 아, 그렇지. 민지, 자두야. 내일 학교 올... 자두야.
빨라서 어때? 어제보다 더 빨라요. 스타킹을 내보내도 되겠어요. 잘 되고 있어. 저 정도면 올해도 MVP니 1년간 학용품 걱정 끝이다. 공책이랑 포스터 컬러는 제가 갖는 거 맞죠? 난 그래 봤네. 더 높이, 더 멀리. 재밌고 신나는 스카이 콩콩. 자, 밥 먹읍시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 그럼 이 아빠가 먼저? 으이구, 저리 치워요. 어, 죄송. 우리 큰 딸내미 혼자 다 먹어야 된다. 자, 큰 대회 앞두고 있는데 잘 먹어야지. 엄마도 참, 누가 보면 올림픽에 나가는 줄 알겠네. 굳이 사양하진 않을게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뭐 먹으라고? 자요, 여기, 너도. 예! 다들 인상 좀 펴요. 어차피 애들이 크면 다 알게 되잖아요. 잘 먹었다. 그럼 천천히들 드세요. 그게 아니지. 거긴 좀 더 뭔가 절실하게 우리 민족의 한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비참하게 쓰러져야지. 제자도 너 혼자만 다시 해봐. 거기서 세피 흐느끼고. 어제 너무 먹었나 봐.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격정에 못 이겨 쓰러진다. 제자도 거기서 쓰러지라고. 이제 곧 차도 나온다고. 네? 빨리 와. 아이고, 가요. 준비. 뭐 이 정도야. 너무 잘한다. 조거씨. 당신 자식이에요. 에? 우리 반 장기자랑 그래도 박수 많이 받았지. 역시 탈춤은 나랑 안 맞아. 저게 뭐야? 이러다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MVP는 자두 거예요. 남은 경주는 개주 하나. 그런데 은희랑 자두는 같은 팀이죠. 그러니 무조건 같은 점수를 받을 테고. 그럼 은희는 절대 자두를 이길 수 없죠. 여보, 진정해. 승부는 끝났어. 제자두, 나랑 같은 반이라 행운이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내가 널 이기고 MVP가 될 거야. 마음대로 하셔. 근데 어떡하냐? 난 이번엔 MVP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
준비! 뭐야? MVP 할 생각이 없다고? 기습애, 누굴 놀리는 거야, 뭐야? 자두가 MVP가 못될 가능성이 한 가지 더 남았어! 뭐라고요? 여기 배점표에 따르면 자두팀이 꼴찌를 하고 일반이 1등을 하면 자두는 2등으로 떨어져! 에휴, 자두가 마지막 주자인데 꼴찌를 할 턱이 있어? 넘어지지만 않으면 혹시 2등 상품이 뭐죠? 스카이 콩콩!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 글짓기 발표 숙제는 조를 짜서 친구들과 함께 해보기로 할게요. 민지 너랑 같은 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자, 이 상자 안에 친구들 이름을 나눠서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뽑을게요. 최자두, 김민지. 이야, 같은 조다! 자두야, 잘해보자. 민지는 글짓기도 잘하니까 숙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김선돌. 오, 최고의 조합! 돌돌이네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조언은 이은이. 우리 같이 숙제하려면 모여서 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할까? 다음 주까지 완성하면 되니까 네 명 집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부터 갈래? 꼭 다 같이 해야 할까? 방해만 될 사람이 있는데. 어머, 자두 너도 알고 있구나. 네가 방해만 될 거란 거. 뭐라고? 이게 진짜 해보겠단 거지? 그만!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이건 새로 나온 대전 게임! 그리고 이거 신상 주먹 발사 로봇! 근데 우리 어디서 같이 숙제하지? 책상은 좁을 것 같은데. 아, 걱정하지 마. 이게 TV에서 광고하던 책상이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 엘리트 책상. 이 정도야 뭐. 아빠가 새로 사주셨어. 우와, 완전 변신 로봇 같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의자 가져올게. 놀고 있어. 신기하다. 일단 변신, 일단 변신. 엄마, 엄마!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 나 책상 사줘. 이거 뭔 중요한 말을 하나 했네. 돌돌이네 책상은 변신 로봇 같단 말이야. 저거 말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신개념 책상.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다 함께 실력이 쑥쑥. 맞아! 바로 저거야! 저거 사줘! 저게 얼만 줄 알고나 그래? 어? 미미야, 애기야? 너희도 저 책상 있었으면 좋겠지?
변신 책상 있으면 공부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 최자두 너 동생들 끌어들여봤자 소용 없어.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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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알았어. 엄마가 책상 바꿔줄게. 정말이야? 고생했다. 책상 사준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준다고 그랬어? 바꿔준다고 그랬지? 자, 1단계 재료를 준비해요. 이상은 또 어디서 난 거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답니다. 2단계 윗판만을 남겨서 요걸 책상 위로 올려요. 이제 3단계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두 판을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내야 하는데요. 이제 안전을 위한 변신! 자, 이제 4단계는 마무리 단계. 방망이로 고정시키면 촥! 변신 책상 완성! 이게 뭐야! 그냥 작동선이 붙여놓은 거잖아! 뭐? 엄마가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줬더니 요 녀석이 진짜? 몰라 몰라! 나 이런 책상 필요 없어! 너가 미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할래? 난 싫은데. 뭐? 자두야, 왜 그래? 숙제는 해야지. 얼른 청소 끝내고 빨리 은희네 집으로 가자. 은희야, 너희 집에 맛있는 간식 엄청 많다며? 여러분, 은희의 러블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혜 준다! 공주풍의 우아한 인테리어, 돌돌이 집에서 봤던 변신 책상, 그리고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푹신한 침대. 이곳이 나, 은희만을 위한 천국의 공간이랍니다. 은희 침대는 내 침대보다 예쁘다. 다들 침대가 있구나. 어머, 자두 너 침대 없니? 침대도 없고, 슈퍼 엘리트 책상도 없고. 뭐? 저게 진짜? 아니야, 나도 책상 샀거든. 그리고 침대도 있다 봐.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그럼 내일은 자두네 집에서 숙제하면 되겠네. 책상이랑 침대랑 구경도 할 겸. 오케이, 얼마든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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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모두 그만. 알았어, 알았어. 침대 그까지 꺼. 1단계! 재료 준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모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침대 만든다는 거야? 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지켜봐! 2단계! 침대 테두리 만들기! 이 박스들을 이렇게 쪼개서 사각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쪼갠 후엔 높이가 같도록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런 후엔 이렇게 이어붙여서 완성! 전혀 침대 같지 않은데. 애도 성급하긴. 3단계, 침대 위에 올릴 매트리스를 받쳐줄 고정 받침살을 만들어야죠. 망가진 우산에서 천과 살을 분리한 다음 좀 전에 만든 침대 테두리 사이사이에 잘 고정하세요. 그래서 다음은? 4단계, 매트리스를 올려도 되지만 이불이 훨씬 포근해요. 이로써 침대 완성이요. 이게 뭐야? 그냥 높은 이불일 뿐이잖아. 은희 침대는 공주 침대 같았다고. 으유, 바라는 것도 많긴. 아, 자, 됐다. 모기도 안 물리고 공주님 침대 같이 변신도 하고. 몰라, 이게 어디 봐서 공주 침대야? 내일 안 들어오기로 했는데 어떡해, 어떡해? 그러게, 누가 갑자기 친구들 부르래?
진짜 고집은. 오늘은 그냥 민준아 집에 가자니까. 왜? 네가 너희 집에서 하자고 큰소리 쳤잖아. 뭐야? 혹시 침대랑 책상 얘기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이러는 거야? 들어가! 그래, 들어가자고! 와, 자두야, 네 침대 정말 예쁘다! 이야, 이 책상은 또 새로 나온 거야? 내 거랑은 디자인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 그게... 아마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걸? 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척은. 왜? 혹시 부럽냐? 부러우면 솔직하게 부럽다고 말을 해. 숙제는 안 할 거야. 얼른 숙제하자. 그래, 여기서. 어디서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따스한 엄마표 밥상 향기. 아, 향기롭다. 아, 좋다. 소시지 반찬 향기도 나는 것 같아. 이런 책상이라면 언제까지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너도 그렇지? 나도 이 책상이 생기고부터는 얼른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냄새 너무 싫다. 난 여기서 숙제 못하겠어. 난 침대에서 할래. 뭐지? 이 포근한 느낌은 정말 그렇게 포근해? 그럼 나도 한번. 으쌰. 근데 말이야, 침대가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니? 이러면 위험할 텐데. 아, 그렇다면 다 내려와 봐. 자. 우와, 세상에. 높이 조절도 되는 침대는 처음 봐. 얘들아, 간식이라도 먹고 숙제하렴. 엄마! 얘들아, 이 책상이랑 침대는 전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정말? 자두는 좋겠다. 이런 멋진 어머니가 있어서. 엄마, 고마워요. 빨리 등록해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